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관절염이나 요통,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에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잠자기 전에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고 몸이 좀 피곤하면 잠이 더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요. 두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일반적인 스트레칭도 있지만 폼 롤러라고 있어요. 폼 롤러로 척추 마사지 해주시면은 척추 마사지와 골반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 있으신 분들 다리 불편할 때 그거 풀어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또 요즘은 집집마다 욕조를 없애는 추세인데 사실 그거 제가 반대합니다. 욕조가 있어야 돼요. 반신욕을 하려면 욕조가 있어야 되니까요. 반신욕도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셔도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 식초의 주요 효능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에 피로가 있을 때 식초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또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중성지방이 올라갈 때 식초 드시면 좋습니다. 또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수독이 쌓였을 때 부종을 빼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고 이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이죠. 아세트산인데요.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왜 피로가 많이 쌓여서 병원 가서 검사하면은 부신증후군이라는 진단도 받잖아요. 그게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식초가 되겠습니다. 식초가 소화 효소를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될 때 식사 후에 과식 후에 조금 드셔주시면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칼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식초를 좀 드셔주시면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식초는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속이 쓰린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장이 약해서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묽게 희석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식초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 알코올 발효를 거쳐서 식초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 식초들은 대개 그냥 순수 알코올을 가져와서 식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분이 없죠. 그냥 식초 초산만 있어요. 이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사과, 블루베리, 뭐 레몬, 현미 이런 것들을 알코올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든 다음에 그 술을 식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 고유의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훨씬 풍부해지는 거죠. 천연 발효 식초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식초 라벨에 보시면 주정 몇 프로라고 쓰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정이라고 쓰여진 식초는 알코올을 발효한 것이에요. 그런 것 말고 천연 발효 식초, 원재료가 들어있는 식초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가 맵잖아요. 이 매운맛을 내는 것이 유화아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줍니다. 또 사과가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과 다른 성분들이 이 혈액을 청소해주죠. 또 사과는 뭐 폐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보통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러고 저녁에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침에는 금사과, 저녁에는 독사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저녁에 먹어도 되거든요. 사과를 저는 저녁에 먹으면 똥사과라고 합니다. 사과 저녁에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변이 좀 묽게 나오죠. 사과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사과가 잘 안 맞습니다. 저녁에 먹었더니 다음날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둥둥 떠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과는 이 섬유질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거든요. 대신 그렇게 그냥 나오면서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과 먹고 나신 뒤에 좀 묽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피칸입니다. 호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피칸 파이 만드는 피칸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내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요. 또 칼륨도 풍부하니까 몸에 있는 수독도 제거해주고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주고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암은 침묵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암이 생기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암 걱정하지 마시고 암은 암 되고 난 뒤에 걱정하시고 그 전에 그냥 예방에만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암은 복불복이라고 했습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잘 분해가 되는데 건강하다가도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 나오면은 암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은 암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음식이죠. 그 음식 중에 육가공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1군 발암 물질이죠. 특히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리 과정에서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엔니트로소화합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젓갈을 들 수가 있죠. 짜서 맛있긴 한데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잖아요. 부패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것들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젓갈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튀긴 음식 피해야 되겠죠? 튀긴 음식이 12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모든 이 구워서 나오는 시커멓게 구우면은 벤조피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도 먹을 때 이 시커먼 것은 다 떼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선구이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깜빡 잊고 있는 것이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뜨거운 거 잘 먹어 이러면서 커피도 막 뜨거운데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다든지 뜨거운 국물 막 마신다든지 하면 이 식도암이 잘 생깁니다. 대개 65도씨 이상 되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충분히 식혀서 먹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뭐 구워 먹으면 맛은 전부 풍미가 증가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 발암 물질들이 잘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고기도 구우면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전립선 암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 3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은 벤조피린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암 물질로 작용하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숯불에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 숯불보다는 전기 그릴이나 이 가스불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특히 닭고기는 구우면은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구워 드시지 마시기를 권하고요. 소세지나 핫도그도 그 자체가 1급 발암 물질인데 또 구우면은 더 암 생성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생선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굽다 보면 과산화 지질이 생깁니다. 이 과산화 지질이 활성산소죠.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발암인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추가 좋지 않은데요. 후추도 120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고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구울 때 후추는 마지막에 그냥 뿌려서 드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